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최근에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재건축 관련돼서도 참 다양한 투자 기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재건축 안에서 상가를 활용한 투자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 상가 재건축 없어서 못 판다라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상가에 관련돼서 이 지분을 투자한 그 투자가 자꾸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 뭐 국회에서도 이 상가 재건축에 대한 그 문제점들 또는 상가 재건축에 대한 이 열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이런 그 해결점들이 뭐 한계가 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재건축에 관련된 투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BC와 함께하는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상가 재건축 뭐 인기 많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고 또 이런 그 투자의 상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상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상가 투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재건축 아파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곳에 이제 아파트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10억 넘게 이제 매수를 네. 하시는 좋은 입지의 그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매매 대금을 네. 많이 그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보다도 뭐 대지 지분이나 실제로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적은 투자금으로 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가로 다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 상가를 분양받으면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좀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에 그래서 감정평가 네. 금액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상가 배정 순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상가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에 따라서 이런 상가 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상가 상가를 분양받게 될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재건축이 돼버리면은 일정 부분 또 영업을 못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상가가 지어졌을 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상가로 분양받는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웬만큼 권리가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상가 조합원들은 그 재건축 자체를 좀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상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 입지가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뭐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완벽한 상품일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건축 상가에 뭐 위험도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재건축 상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네. 그래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로 이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좀 예측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이제 재건축 후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아파트랑 좀 다르게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총회 의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나 의무를 좀 불리하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가 조합원들은 사실 재건축되는 걸 별로 반기지를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상가를 상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웬만큼 이제 입지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상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상가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뭐 저렴하게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서는 지금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를 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가 조합원들은 사실 조합 설립 동의라는 걸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상가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이 상가 조합원들이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재건축 사업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에게 뭐 아파트를 좀 분양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혜택을 줘서 재건축 사업에 협조를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 그 단지에서나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수익성이 좋아야겠죠. 그냥 강남 재건축 단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다 나눠주고도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분양가는 뭐 조합원 분양가로 하기도 하고 일반 분양가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조합 그 설립 동의를 받고 재건축 사업이 좀 빨리 가도록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가에 대한 분양 조건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뭐 어떤 식으로 분양들을 할 수 있다라고 뭐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이게 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의 어떤 그 뭐 협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상가 조합원들과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재건축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최근에 협상이 됐거든요. 사실 여기는 거의 뭐 그 1대1 재건축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일반 분양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가 조합원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했죠. 그래서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제 정관에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조합원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의 비례율 곱한 금액인데, 뭐 대략 이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 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평수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정관에 이제 그 어떤 그 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관의 비율이라는 걸 정해서 이제 이 권리가액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좀 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조합 정관을 만든다거나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상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봤을 때는 뭐 실무를 하시니까 그 투자 수익이 좀 높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서울은 사실 그 재건축 상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평당 뭐 2억대 가까이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아무 단지나 또 이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는 강남, 목동, 목동 같은 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에 위치한 상가들이어서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14단지 같은 데는 뭐 상가 쪼개기로 좀 몸살을 앓았다는 뭐 그런 내용들의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 상가는 사실 크게 가지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다 쪼개서 이제 그 지분을 나눠갖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구분 상가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목동 같은 데들은 사실 이제 그 재건축 대지 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20평대 중후반 나올 정도로 사업 수익성이 훌륭한 곳인데 뭐 이런 곳들은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재건축이 좀 탄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당 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뭐 4배 이상 오르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미 뭐 상가를 주기로 협의가 된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협의가 된 뭐 음마 아파트라던가 반포주공 1단지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이미 뭐 가격이 아파트에 육박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훌륭하면서도 이제 그
뭐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줄 수 있을 만큼 네.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곳들을 좀 선별해서 좀 미리 투자를 하셔야 투자 수익을 볼 수 네.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투자이면서도 또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다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럼 결국은 이 재건축 상가를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재건축 단지 안에서도 그 뭐랄까요 뭐 좀 인기가 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재건축 상가 뭐 투자 시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시점 이후에 그 가격에 대한 그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거나 어떤 시점이 좋겠냐라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수익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건축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협의가 된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투자 수익 면에서는 좋겠죠. 네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가 쉽지도 않고 네. 일단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예상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점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아파트 평당 시세보다도 더 비싸요. 왜냐하면 네. 상가 자체가 전체 금액은 좀 아파트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당 시세는 더 비싸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될 만한 단지를 예측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위험과 리스크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가에 대한 그 지분 쪼개기 이거는 막힐 수 있다라고 뭐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뭐 상가에 대한 그 지분 쪼개기 이게 그 뭐 가능성들이 있는지 방지를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도시정비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뭐 부수고 다시 짓는 뭐 지분 쪼개기들이 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한 가구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수고 10가구로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네. 1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지분 쪼개기라고 부르는데 지분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투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네. 재건축 구역에는 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서 네. 그 날짜 이후에 쪼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현황에 따라서 입주권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 법에는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 네. 상가는 사실 뭐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재건축 상가 쪼개기로 많이 넘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이제 그 막으려고 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네. 정해서 그 이후에 이제 쪼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현황에 따라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도 좀 문제점을 인지를 했고 하기 때문에 뭐 행위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걸기도 하고 네. 또 그 구분 호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네. 허가를 잘 안 내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이제 쪼개져서 이미 구분 상가로 되어 있다 이런 네. 것들은 좀 문제가 없겠죠. 네, 그것까지 뭐 손을 댄다라는 거는 뭐 재산권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잘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자, 재건축 상가 투자 정말 난이도가 있는 투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투자가 수익성을 또 극대화하는 그런 또 투자 기법이기도 하니까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뭐 시장의 동향 뭐 이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